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10일 성대레오 교황학자 기념일 루카복음 1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제물을 다루는 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오늘 복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며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표현되는 만모는 히브리어로 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나 재물 따위는 그 자체로 불의하고 악한 것일까요? 복음서는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데 성실하지 못한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즉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만모는 그것을 다루는 태도에 따라 친구도 될 수 있고 그것의 노예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만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자칫 만모에 중독되어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시대의 만모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중 하나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교회의 신자들과 사제들에게도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티니 추기경은 거룩한 독서에서 용기를 내어 가혹할이 많지 텔레비전과 인터넷 그리고 가끔은 휴대폰 사용을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한 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모는 단지 우리가 성실하게 다루어야 할 도구일 뿐이지요. 따라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만몬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 하느님을 향한 선한 의지에 사용하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재물과 재화, 문명의 이기들을 오직 선한 의지로 사용하고 있나요? 의정부 교구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